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14과 이번 주말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를 공부합니다. 14과에서는 V, 아, 어, 여요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V지 않다를 공부합니다. 먼저 준이치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V, 아요. V, 어요, V, 여요, 해요. 그리고 V지 않아요를 잘 듣습니다. 팅팅 씨, 이번 주말에 뭘 해요?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같이 영화를 봐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영화표가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그래요? 영화관은 멀어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준이치 씨하고 팅팅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엇을 해요? 네, 영화를 봐요. 어, 선생님, 우리 봅니다, 알아요. 하지만 봐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V, 아, 어, 여요를 공부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씁니다를 말했어요. 하지만 씁니다는 여러분이 뉴스를 봐요. 아나운서가 말해요.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앞에서 말해요. 씁니다. 말해요. 하지만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요, 어요, 여요. 말해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요, 어요, 여요를 공부합니다. 지금 뭘 해요? 여러분, 뭘? 무엇을? 무엇을 이에요? 뭘? 무엇을 짧아요? 말해요. 무엇을 뭘 해요?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 뭐를 공부합니다. 지금 무엇을 뭘 해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네,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 신발이 어때요? 이 신발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예요. 언니도 학생이에요? 아니요. 언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가수예요. 언니도 학생입니까? 아니요. 언니는 학생이 아닙니다. 가수입니다. 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요, 어요, 여요를 말해요. 자, V예요. DV, AV 모두 있어요. 우리 13과에서 앗습니다, 얻습니다, 엿습니다를 공부했어요. 앗습니다, 얻습니다, 엿습니다. 아요, 어요, 여요, 바꿔요. 비슷해요. 아, 오.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있어요. 그러면 V, 아요 말해요. 많다. 여러분, 많다. 네, 많아요. 많아요. 말해요. 좋다.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말해요. 자다? 네, 자, 아요예요. 하지만, 자, 아, 아가 두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하나, 한개 말해요. 그래서,
자요. 자요 말해요. 보다 네. 봐요. 보아요예요. 하지만 오하고 아가 맞나요? 오아 맞나요? 그래서 봐요 말해요. 자, 아하고 오가 없어요.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아니에요. 먹다 어, 읽다 이, 주다 우, 그리다 이, 쉬다 위예요. 아하고 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위 어요 말해요. 먹다 네. 먹어요. 먹어요. 읽다 네. 읽어요. 읽어요. 주다 네. 줘요 말해요. 주어요예요. 우어. 우하고 어가 맞나요? 그래서 워. 줘요 말해요. 그리다 맞아요. 그려요. 그리어요예요. 이하고 어가 맞나요? 이어요요 이어. 그려요 예요. 쉬다 네 이것은 쉬어요 예요. 위하고 어가 맞나요? 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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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쉬어요 말해요. 자 여러분 하다 하다 A, V, D, V, V가 있어요. 하다는 여유예요. 하, 여, 유예요. 하지만 하여요. 짧아요 말해요. 해요 말해요. 하여요가 아니에요. 해요 말해요. 공부하다. 네. 공부해요. 청소하다. 맞아요. 청소해요. 깨끗하다. 좋아요. 깨끗해요. 말해요. 네. N이에요. N이다. N이다. N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요. 받침이 있어요? N이에요. 받침이 없어요? N이에요. 말해요. 학생이다. 여러분 학생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학생이에요. 말해요. 선생님이다.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말해요. 요리사이다. 네. 요리사예요. 말해요. 의사이다. 네. 의사 예요 말해요. 네, 여러분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드 받침이 드 디귿이에요. 받침이 디귿이에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우리 아습니다, 얻습니다, 였습니다에서 공부했어요. 이것은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리고 브이 어요 말해요. 그럼 듣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들어요 말해요. 걷다. 네. 걸어요 말해요. 묻다. 맞아요. 물어요 말해요.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부 비읍 불규칙이에요. 받침에 비읍이 있어요. 그러면 비읍이 오우로 바뀌어요. 바꿉니다. 그래서 오우 바꿔요. 그리고
아요, 어요, 말해요. 가깝다. 네, 비읍이 우 바꿔요. 그리고 어요, 어요 말해요. 가까워요 말해요. 쉽다. 네, 쉬워요 말해요. 여러분, 한국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한국어는 쉬워요, 여러분. 춥다. 여러분, 춥다? 네, 추워요 말해요. 덥다. 우리 덥다 공부했어요. 덥다. 도워요? 도워요? 아니요. 도와요. 돕다는 와예요. 가깝다, 쉽다, 춥다 모두 우, 워예요. 하지만 돕다는 오, 와예요. 여러분 공부해요. 자, 여러분 으, 으가 있어요. 다 앞에 으가 있어요. 그러면 네, 으가 없어요. 그리고 V, 아유, 어유 말해요. 아프다. 으가 없어요. 앞에 아, 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유 말해요. 아파요 말해요. 바쁘다. 네, 바빠요 말해요. 여러분 쓰다. 으가 없어요. 앞에 아, 오가 없어요. 그래서 어요 말해요. 써요 말해요. 예쁘다. 네, 예뻐요. 예뻐요 말해요.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르, 르예요. 으가 아니에요. 르예요. 르가 있어요. 그러면 르에 으, 으가 없어요. 그리고 리을, 리을이 한 개 더 있어요. 모르다, 모르다, 으가 없어요. 그리고 르, 리을이 모 아래에 와요. 몰, 몰, 그리고 르, 리을이 와요. 그래서 몰라요, 몰라요 말해요. 모, 오가 있어요. 그래서 몰, 그리고 리을이 와요. 르, 아, 몰라요 말해요. 빠르다. 네, 빨라요. 르, 리을이 여기에 와요. 그래서 빨, 그리고 플러스 리을, 리을이 한 개 더 있어요. 빨라요 말해요. 부르다. 네, 이것은 불러요. 어예요. 왜요? 부, 우예요. 그래서 불러요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제 13과에서 앗, 엇였습니다. 앤, 이엇였습니다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습니다예요. 이것을 아유, 어요, 여요 어떻게 말해요? 네, V, 앗, 엇였어요. 앤, 이엇였어요 말해요. 습니다를 어요. 습니다를 어요 말해요. 그럼 가다. 여러분 갔습니다. 아요, 어요, 여요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네, 갔어요 말해요. 먹다. 좋아요. 먹었어요 말해요. 여러분 아침을 먹었어요? 좋아요. 아침을 먹어요. 운동하다. 운동했어요 말해요. 모델이다. 여러분 모델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우리 아요, 어요, 요요 어떻게 바꿔요? 공부했어요? 조금 많아요. 하지만 아습니다, 없습니다, 였습니다 하고 비슷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가 있어요. 내일 약속이 없다. 없다예요. 이것을 아요, 어요, 여요로 말해요. 그래서 내일 약속이 없어요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문장이 있어요. 이것을 아요, 어요, 여요로 말해요. 지금 몇 시이다? 네, 지금 몇 시예요 말해요. 시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예요 말해요. 오늘은 수요일이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왜요?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 말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예요. 아니예요가 아니에요. 아니어요가 아니에요. 아니에. 에요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해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요. 저는 신촌에서 영화를 보다. 좋아요. 저는 신촌에서 영화를 봐요. 신촌에 사람이 많다. 좋아요. 신촌에 사람이 많아요 말해요.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 먹어요? 아니요.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요 말해요. 제 친구는 아주 재미있다. 좋아요. 제 친구는 아주 재미있어요. 잇, 아가 아니에요. 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요 말해요. 한국 친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여러분, 하다? 네. 한국 친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해요. 하여요예요. 하지만 하여요 말을 안 해요. 해요 말해요. 제 동생은 아주 귀엽다. 여러분, 부, 비읍이 있어요? 네. 제 동생은 아주 귀여워요. 한국 노래를 듣다. 네, 맞아요. 여기 디귿, 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노래를 들어요. 들어요 말해요. 그리고 한국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 알아요. 노래를 해요. 같아요. 한국 노래를 부르다. 여러분, 으? 아니에요. 르. 르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한국 노래를 불러요 말해요. 제 고향은 아주 크다. 여러분, 크다. 맞아요. 으. 의예요. 그래서 제 고향은 아주 커요. 으, 으가 없어요. 그래서 커요 말해요. 일본 날씨는 어떻다? 어떻습니까?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다? 조금 달라요. 일본 날씨는 어때요?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때요 말해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조금 달라요. 특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V-I-O, 어요, 여요는 씁니다, 씁니까 하고 달라요. 우리 씁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씁니다는 질문해요, 씁니까? 대답해요, 씁니다, 말해요. 하지만 아요, 어요, 여요는 질문해요, 아요, 어요, 여요. 어때요? 커요? 질문해요. 그리고 대답해요. 아요, 어요, 여요, 대답해요. 네, 커요. 좋아요, 말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봐요. 보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은 경찰관, 경찰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것이. 이것이 짧아요. 이게 말해요. 뭐? 좋아요. 무엇? 무엇 짧아요? 말해요. 뭐? 말해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것은 연필이에요. 이건 연필이에요. 이건 이것은. 이것은 짧아요? 말해요. 이건 말해요. 무슨 동물이에요? 네, 이 동물은 개예요. 이 사람은 간호사예요? 아니요, 간호사가 좋아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요? 네, 지금 학교에 있어요. 어디에 가요? 여러분, 어디에요? 좋아요. 우체국에 가요. 저녁에 집에서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요? 아니요.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은 공부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주말에 보통 뭘? 여러분, 뭘? 네, 무엇을. 무엇을 짧아요? 뭘 말해요? 주말에 보통 뭘 해요? 여러분,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보다, 보아요, 봐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봐요. 보기예요. 여자가 질문해요. 여기 어디? 남자가 대답해요. 도서관, 대답해요. 가, 어떻게 질문해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좋아요. 도서관이에요. 대답해요. 여자, 지금 몇 시? 질문해요. 남자, 8시. 대답해요. 여러분, 가? 네, 지금 몇 시예요? 나? 네, 8시예요. 말해요. 잘했어요. 여자가 질문해요. 어디 밥 먹다? 남자가 대답해요. 학생 식당 먹다. 여자가 어떻게 질문해요? 네,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남자? 좋아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말해요. 여자가 질문해요. 저녁 무엇 하다? 남자가 대답해요. 친구 만나다. 가 어떻게 질문해요? 잘했어요. 저녁에 무엇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해요? 저녁에 친구를 만나요. 말해요. 여자가 질문해요.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과거예요. 무엇을 하다? 남자가 대답해요. 친구 영화 보다. 어떻게 질문해요? 잘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과거예요. 무엇을 해요가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요? 네,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VIO, VOO, VOO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요? 맞아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선생님하고 헤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2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보이지 않다를 공부해요.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무거워요? 아니요. 여러분, 무거워요? 아니요. 우리 공부했어요. 안 무거워요. 가방이 안 무거워요.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말해요. 가방이 안 무거워요.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같아요. 자르갈 씨가 학교에 왔어요?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같아요. 여러분, 아직 알아요? 자르갈 씨가 이따가 학교에 와요. 하지만 지금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통 12시에 밥을 먹어요. 하지만 지금 1시예요. 2시에 밥을 먹어요. 1시예요. 밥을 안 먹었어요.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말해요. 그래서 아직 뒤에 안 V 그리고 우리 오늘 공부해요. V지 않다. 모르다. 아니다. 모두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문형이에요. 아직 뒤에 V지 않아요. 안 V 몰라요. NE가 아니에요가 같이 와요. V, V에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받침이 없어요. 모두 V지 않다로 말해요. V지 않다 하고 안 V가 같아요. 제 동생은 남자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아요. 머리카락이 안 길어요. 머리카락이 길지 않아요. 길다,
받침이 있어요. 하지만 지 않아요. 말해요. 음악을 듣지 않았어요. 듣다. 선생님, 디귿. 디귿이에요. 드가 있어요. 하지만 지 않다. 바꿔요. 아니요. 안 바꿔요.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말해요. 쉬워요. 방이 깨끗해요? 아니요. 안 깨끗해요. 방이 깨끗하지 않아요. 말해요. 편지를 써요? 아니요. 편지를 안 썼어요.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깨끗하다, 쓰다 모두 받침이 없어요. 뒤에 지 않아요. 지 않았어요. 말해요. 그래서 지 않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지 않다를 말해요. 그리고 디귿, 비읍, 르, 으 특별해요가 없어요. 불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술을 잘 마셔요? 와,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셔요. 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네, 술을 마시지 않아요. 마셔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마셔요. 마시다. 마시다예요. 그래서 마시지 않아요. 말해요. 안 V하고 V지 않다. 두 개가 같아요. 우리 안 V를 V지 않다로 바꿔요. 학교에 안 가요. 어떻게 바꿔요? 네, 학교에 가지 않아요. 말해요. 여러분, 무슨 요일에 학교에 안 가요? 네, 토요일에 안 가요. 토요일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일요일에 가지 않아요. 좋아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말해요. 운동을 안 해요. 여러분은 운동을 해요? 오, 매일 운동을 해요? 아,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잘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아요. 말해요. 해요. 하다. 하다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말해요. 집이 안 멀어요. 집이 가까워요. 어떻게 말해요? 네. 집이 멀지 않아요. 말해요. 한국 음악을 안 들어요. 한국 음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음악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해요? 한국 음악을 들지 않아요? 아니요. 한국 음악을 듣지 않아요. 말해요. 들어요. 듣다. 듣다예요. 그래서 한국 음악을 듣지 않아요. 말해요. 저는 안 아파요. 저는 건강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저는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아프다. 아프다예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아요. 말해요. 한국어는 안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한국어는 안 쉬워요. 쉬워요. 쉽다. 쉽다예요. 그래서 네. 한국어는 쉽지 않아요. 말해요. 제 동생은 노래를 안 불러요. 여러분 불러요? 좋아요. 부르다. 그러면 네. 제 동생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 방은 넓어요? 와, 방이 넓어요? 아니요, 방이 좁아요. 이 방이 넓어요? 네, 아니요, 방이 넓지 않아요. 말해요.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키가 커요? 아니요, 키가 크지 않아요. 좋아요. 한국어가 어려워요? 잘했어요. 아니요,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네, 한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해요? 네, 아니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해요. 영화를 자주 봐요? 아니요. 네, 영화를 자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화를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선생님은 바빠요.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지 않아요. 지난주에 도서관에 갔어요? 아니요. 도서관에 가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안 갔어요. 도서관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밥? 아침을 먹었어요? 아니요.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어제 일본은 많이 더웠어요? 아니요. 네, 덥지 않았어요. 더워요, 덥다. 덥지 않았어요. 말해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보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질문해요. 한국 신문보다 남자보다 아니요. 대답해요. 여자가 가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해요? 네. 한국 신문을 봐요? 아니요. 한국 신문을 보지 않아요. 대답해요. 여러분은 한국 신문을 봐요? 한국 신문을 봐요? 아니요. 한국 신문을 안 봐요. 한국 신문을 보지 않아요. 말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질문해요. 오늘 바쁘다? 남자 바쁘다? 아니요. 대답해요. 여자가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해요?
네. 오늘 바빠요? 질문해요. 우리 아요 공부했어요. 오늘 바빠요? 네. 아니요. 오늘 바쁘지 않아요. 바쁘다. 바쁘지 않아요. 안 바빠요. 대답해요. 여자가 질문해요. 오늘 날씨 덥다. 남자, 덥다? 아니요. 대답해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더워요? 질문해요. 남자? 아니요. 덥지 않아요. 대답해요. 여러분, 날씨 알아요? 더워요. 추워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모두 날씨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질문해요. 담배 피우다. 여러분, 담배를 알아요? 담배. 담배예요. 담배를 해요가 아니에요. 담배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말해요. 남자, 피우다? 아니요. 대답해요. 여자,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해요? 네, 담배를 피워요. 질문해요. 피우다. 우. 오가 아니에요. 아가 아니에요. 우어요. 피워요? 질문해요. 남자? 잘했어요. 아니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피우다. 피우지 않아요. 말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어제, 여러분 어제 과거예요. 어제 방 청소하다? 질문해요. 남자 청소하다? 아니요. 대답해요. 여자, 어떻게 질문해요? 잘했어요. 어제 방을 청소했어요? 어제, 과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질문해요. 남자, 네, 잘했어요. 아니요, 방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과거예요. 그래서 방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여러분 모두 좋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는 공원이에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모두 달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은 자르갈이에요. 자르갈 씨가 스케이트를 타요? 맞아요. 아니요. 스케이트를 타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요. 팅팅 씨가 뭘 해요? 여러분, 우리 뭘 공부했어요? 뭘? 무엇을? 우리 이따가 뭘, 이게, 이건 공부할 거예요. 팅팅 씨가 뭘 해요, 여러분? 네, 팅팅 씨가 책을 읽어요. 상우 씨도 책을 읽어요? 아니요, 상우 씨는 책을 읽지 않아요. 빵을 먹어요. 에릭 씨예요.
에릭 씨가 뭘 해요? 음악을 들어요. 친구하고 같이 음악을 들어요? 좋아요. 아니요. 친구하고 같이 음악을 듣지 않아요. 혼자 음악을 들어요. 세실 씨도 음악을 들어요? 아니요. 음악을 듣지 않아요. 운동을 해요. 준이치 씨예요. 준이치 씨가 무엇을 해요? 네. 준이치 씨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 그림이 예뻐요. 아주 좋아요. 그림을 잘 그려요? 네, 준이치 씨가 그림을 잘 그려요. 준이치 씨는 화가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요. 민수 씨예요. 민수 씨가 빨래를 해요? 아니요. 민수 씨가 빨래를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해요. 지훈 씨예요. 지훈 씨가 지금 무엇을 해요? 네. 지훈 씨가 잠을 자요. 침대에서 잠을 자요? 아니요.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벤치예요. 벤치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무엇을 짧아요 말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뭐입니까? 여러분 무엇, 뭐, 짧아요 말해요. 무엇을 짧아요 뭘 말해요. 여러분 보통 써요. 씁니다. 무엇을 써요. 하지만 말해요. 빨리 말해요. 그래서 짧아요 말해요. 뭐, 뭘 말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뭘 해요? 네,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 그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 짧아요,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이거, 그거, 저거, 말해요. 아저씨, 저거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말해요. 무엇? 시옷이 없어요. 그래서 우어 맞나요? 뭐예요? 이것, 그것, 저것도 시옷, 스가 없어요. 이거, 그거, 저거 말해요. 이것이, 그것이, 저것이 짧아요. 어떻게 말해요? 네, 이게, 그게, 저게 말해요. 시옷이 없어요. 그리고 이, 거, 이, 어, 이 맞나요? 그래서 이게, 그게, 저게 말해요. 이것은, 그것은, 저것은 어떻게 말해요? 네, 이건, 그건, 저건 말해요. 이것을, 저것을,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이걸, 그걸, 저걸 말해요. 모두 스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받침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건, 저건, 이걸, 그걸, 저걸 말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보이지 않다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아니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는 3강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3강에서 무엇을 공부해요? 네,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먼저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주니치 씨하고 팅팅 씨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14과 이번 주말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팅팅 씨, 이번 주말에 뭘 해요?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같이 영화를 봐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영화표가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그래요? 영화관은 멀어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팅팅 씨는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팅팅 씨와 주니치 씨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해요? 네, 같이 영화를 봐요. 영화표가 얼마예요? 맞아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에요. 영화관이 멀어요? 아니요. 멀지 않아요.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해요. 준비됐어요? 시작해요. 팅팅 씨, 이번 주말에 뭘 해요? 팅팅 씨, 이번 주말에 뭘 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같이 영화를 봐요. 어때요? 그럼 같이 영화를 봐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영화표가 얼마예요? 그런데 영화표가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에요. 그래요? 영화관은 멀어요? 그래요? 영화관은 멀어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아래에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바꿔요. 그리고 연습해요. 콘서트. 여러분 콘서트를 알아요? 네, 맞아요. 가수들이 노래를 해요. 사람들이 많아요.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 표. 영화 표. 콘서트에 가요. 티켓, 표가 있어요. 콘서트 표예요. 영화를 봐요. 영화 티켓, 영화 표가 있어요.
또 언제 표를 사요? 네, 여러분이 기차를 타요. 기차표를 사요. 그리고 맞아요. 슝, 비행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표를 사요. 콘서트 표가 얼마예요, 여러분? 네, 4만. 여러분, 여기 만이에요. 4만 2천. 여기는 천이에요. 4만 2천 원이에요. 콘서트를 해요. 장소. 콘서트 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봐요. 선생님이 준이치예요.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시작해요. 팅팅씨, 이번 주말에 뭘 해요?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같이 콘서트에 가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콘서트 표가 얼마예요? 4만 2천 원이에요. 그래요? 콘서트장은 멀어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은 연극을 보다. 연극표. 여러분, 연극표가 얼마예요? 네, 2만 5천 원. 그리고 연극을 해요. 장소. 공연을 해요. 장소. 공연장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준이치예요. 선생님이 팅팅이에요. 시작해요. 팅팅 씨,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같이 연극을 봐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연극표가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요? 공연장은 멀어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뮤지컬을 보다. 뮤지컬 표 얼마예요? 네, 5만 원. 그리고 공연장이에요. 선생님이 준이치,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팅팅씨, 이번 주말에 뭘 해요?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럼 같이 뮤지컬을 봐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뮤지컬 표가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그래요? 공연장은 멀어요?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따라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와,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알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는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 무엇이 많아요? 네, 미술관에 그림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네, 무엇이 많아요? 동물이 많이 있어요. 무슨 동물이에요? 토끼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코끼리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사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은 기린이에요. 목이 길어요. 기린이에요. 동물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동물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해요? 맞아요. 야구, 야구를 해요. 여러분, 공연을 해요. 장소. 공연, 장. 여러분이 운동을 해요. 장소? 네, 운동장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맞아요. 여기는 야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해요? 미술관에 가요? 동물원에 가요? 야구장에 가요? 무엇을 해요? 보통 한국어를 공부해요? 좋아요. 자르갈 씨하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언제, 어디, 그리고 얼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듣고 답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세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미술관 구경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비싸지 않아요. 만 원쯤 해요.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나요? 한 시가 어때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여러분, 자르갈 씨하고 지영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언제 만나요? 토요일에 만나요? 아니요. 일요일에 만나요. 토요일에 왜 안 만나요? 왜 만나지 않아요? 네, 토요일에 지영 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만나요. 어디에 가요? 좋아요. 미술관에 갑니다. 미술관에 가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요. 표가 얼마예요? 네, 미술관 표는 만 원쯤 합니다. 만 원쯤 해요. 여러분, 만 원쯤 알아요? 미술관 표를 사요. 미술관 표가 얼마예요? 9,500원? 9,000원? 만 원? 11,000원? 11,000원, 9,500원, 9,000원, 만 원? 몰라요. 하지만 모두 만 원하고 가까워요. 그럴 때 만 원쯤 합니다. 말해요.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요? 9시에 일어나요? 우와, 6시에 일어나요? 선생님은 아침 7시쯤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요. 6시 50분에 일어나요. 6시 55분에 일어나요. 7시 5분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요. 6시 50분에 일어나요. 6시 55분에 일어나요. 7시 5분에 일어나요. 모두 7시하고 가까워요. 저는 7시쯤 일어나요.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펜 준비됐어요? 네, 시작해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토요일에는? 네,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여러분 찬 잘 쓰세요. 느, 니은하고 흐, 히읗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그럼 언제 만나요? 네, 일요일에 만나요. 미술관 구경 어때요? 미술관 구경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요, 어요, 여요, 어때요? 말해요. 네, 좋아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네, 좋아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표, 돈, 얼마예요? 질문해요.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미술관 표가 비싸요? 안 비싸요? 맞아요. 비싸지 않아요. 만 원쯤 해요.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나요? 한 시가 어때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네. 여러분, 지영 씨하고 자르갈 씨가 몇 시에 만나요? 맞아요. 한 시. 한 시에 만나요. 모두 잘 썼어요? 여러분, 우리 그럼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자르갈 씨가 질문해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주말이 언제예요? 맞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 괜찮아요? 질문해요. 지영 씨가 대답해요.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왜요? 맞아요.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언제 괜찮아요? 네.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자르갈 씨가 말해요. 그럼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미술관 구경, 구경해요. 미술관 구경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지영 씨가 좋아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그런데는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요 이야기를 말해요. 그때 그런데 말해요. 앞에 자르갈 씨가 같이 미술관에 가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지금 얼마예요? 궁금해요. 그래서 질문해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요. 돈 몰라요. 그때 질문해요. 얼마예요? 질문해요. 비싸요? 안 비싸요? 네,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요. 얼마예요? 만 원쯤 해요. 여러분 나라도 미술관 표가 만 원쯤 해요?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관 표가 만 원쯤 해요. 비싸지 않아요. 그럼 몇 시에 만나요? 네, 한 시. 한 시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때 만나요. 여러분, 그때, 때는 그 시간. 우리가 만나요, 한 시. 일요일 한 시 시간. 그 시간. 그때 만나요. 말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르갈, 여러분이 지영을 말해요. 시작해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미술관 구경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비싸지 않아요. 만 원쯤 해요.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나요? 1시가 어때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르가리예요. 선생님이 지영이에요. 시작해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미술관 구경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런데 미술관 표는 얼마예요? 비싸지 않아요. 만 원쯤 해요.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나요? 1시가 어때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 무엇이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골라요. 1번, 여자는 일요일에 시간이 있습니다. 어때요? 네, 이것이 맞아요. 여자는 무슨 요일에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네, 토요일에. 토요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지만 일요일은 괜찮아요. 말했어요. 두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 두 사람은 토요일 1시에 만납니다. 아니요. 무슨 요일에 만나요? 네, 일요일. 일요일 1시에 만납니다. 남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요. 누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네, 남자가 아니요.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두 사람은 토요일에 미술관에 갑니까? 아니요. 네. 일요일. 일요일에 미술관에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 이야기하고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14과에서는 V, I, U, O, U, O, U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네. V지 않다. V지 않다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지 않아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15과에서 또 만나요.